네, 정치여담 여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 병당의 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또 정하석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했죠.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 장관은 어제 자신을 향한 비판에 작심한 듯 적극적으로 반박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가 지난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먼저 보시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 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도 물어보셨죠. 그때도 물어보셨잖아요. 예. 민주당이 뭐 기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자기들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질문 좀 받으세요. 잠깐 오늘은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은 제가 아끼죠. 어제 제가 드린 말씀에서 뭐 특별하게 뭐 해석이 열리는 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길이 처음이면 길 아니라고 하신 게 사실상 비대위원장 수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올라갈게요. 어제 제가 충분히 아니 특검법 수용하되 총선 이후에 한다는 게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걸려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여러 해석이 나올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당 소식이니까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 병 당협위원장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장관,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세세하게 답변을 하더니 오늘 갑자기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저께 너무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뭐.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렇게 정치인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구구한 해석이 나오고 기자들이 또 뭐 다양한 해설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정치인은 본인이 아 이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오늘은 좀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이 한 얘기 들어보면 자 한민수 대변인 네. 사실상 나 비대위원장 맡을 테니까 잘 봐주시오 뭐 이런 출사표라고 봐야겠죠. 저도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왜 오늘 말을 안 했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저도 그 풀로 영상이 있어서 봤어요. 네. 7분을 넘게 했더군요. 한 장관이 지금 현직 법무장관이신데 그런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기자들한테 더 물어보라고 했었어요 어제는. 근데 오늘은 이제 답을 안 하신 건데 아마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말수를 많이 했다기보다도 해놓고 난 말에 대해서 좀 본인이 복귀해보니까 아차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주워담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제대로나 싶어요. 뭐 세상 모든 길들이 뭐 같이 가면 길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처음부터 길이 아닌 길도 있어요. 가봤더니 낭떠러지도 많습니다. 정말 수직 낭떠러지. 도저히 떨어지면 올라올 수 없는 낭떠러지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듣는 순간 느낌 왔어요. 아, 길만 있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낭떠러지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방송 가서도 보니까 네. 국민의힘 쪽에 이제 패널이나 전직 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내심 기대를 좀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홀로서기도 가능할 거다. 그런데 어제 보십시오.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그 특검법 꼭 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쓰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악법이라고 하고 되지도 않는 독소조항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또 그런 얘기를 예정입니다. 했고 예. 그다음에 저는 여기 우리 냈다. 예. 현직 기자 두 분의 전직 기자 둘 아닙니까? 예. 보통 정치인들이 이제 답변이 궁색해지거나 좀 이제 몰리거나 좀 속된 표현을 쓰면은 쫄리거나 하면은 기자를 탓을 합니다. 근데 기자가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백 수수옥을 또 물어보니까 마치 이제 좀 짜증스럽게 그 민주당이 자꾸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기자의 면박을 줬습니다. 기자는 모든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뭘 시킵니까? 우리 당이 무슨 공작합니까? 전 그 순간 야 한동훈 장관의 이제 말재주도 이제 거의 끝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건 너무 개인적인 폄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왜냐하면 네. 아니 그 한 장관이 예를 들어서 기자가 물어봤을 때 아 뭐 좀 달리 얘기를 하는 거는 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어보더니 일단 뭐 이제 예. 김종인 위원장 누구는요? 예. 누구는요?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언급을 하든가 아니면 일체 얘기를 하지 않든가 아니 그런 거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질문 얘기 있어서 자기가 좀 말을 많이 했다고 싶어서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개인에 대한 비판식으로 몰고 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 과도한 비판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민수 대변인께도 충분히 발언기를 드릴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하나씩 짚어보시죠. 네. 자 정화석 논술위원 보니까 오늘 윤재옥 권한대행이 이 상임 고문단. 당의 원로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점심 먹어서 만났는데 뭐 사실상 거기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뭐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임명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지난주부터 지금 1년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진 그 이 회의들을 보면은 뭐 맨 처음에 중진회의, 이 의원총회, 당협 원외위원장, 그다음에 상임 고문단. 이건 결국은 이제 그 비대위원장 지명 후 전국위원회를 통한 이제 추인 이런 행사를 남겨놓고 계속 이제 절차적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어제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뭐 수락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 이 남아있는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원과 지지자들의 그 이 지지가 없으면은 뭐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입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한 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 정도를 통해서 그 이 정말 이렇게 비상한 시기에 어떤 지명과 그 전국의 추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아닌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와 같은 영향력과 권한을 네. 명실상부 갖고 시작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한 장관의 의지 그다음에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오늘 한동훈 장관 모습 조금 더 보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갑자기 말수가 줄었는데 기자들은 질문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상하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돼서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해석에 대해서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싶다고. 조심. 넘어지겠다. 민주당의 전에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걸? 네. 아, 정말 그 민주당에서요? 네. 혹시 오늘 말씀을 좀 아끼시는 특별한 이유가 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따로 자 한민수 대변인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예. 몰카 공작 발언이라는 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맞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어제 한 장관 이제 기자가 물어봤을 때 그 네. 영상을 다 보시면 제가 아까 한 얘기에 대해서 물론 뭐 제가 받은 느낌일 수도 있고 다 봤습니다. 봤죠. 네. 그 기자한테 그런 물어봤을 때 그런 평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다시 저 개인적으로 반박하는 것 저는 뭐 좀 불쾌합니다. 근데 그 장관께서 이 명품 수수 의혹 저는 그 취재 자체가 저는 비난받을 여지는 저 개인적으로도 기자 오래 한 사람으로서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함정 취재가 됐든 위장 취재가 됐든 그런 식의 취재가 비난의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 영상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만약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나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그런 영상이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있었다면 그때도 한 장관은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하거나 일전에는 보도를 보지 못했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한 장관이 진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전체 총선판을 관리를 하고 정말 민심을 얻어내는 집권당의 일신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저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몰카 공작이라는 표현을 쓸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잘못된 부분 정말 잘못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대통령실이나 어느 수사기관도 일체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든지 아니면 허다못해 대통령 부인을 이렇게 허술하게 경호한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저런 사람과 카톡으로 날짜 잡아가지고 만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도 같이 지적을 해야지 이걸 몰카 공작으로 딱 얘기하면은 앞으로 지금 그 뭐 이 정권의 검찰이나 경찰서 어떤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전체를 보신다면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한 장관을 좋아하는 열성 지지층한테는 아, 이 사건은 몰카 공작이야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다수 국민들께는 이건 본질을 흐리는 저는 뭐 그냥 말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흐리려고 하는 초점을 바꾸는 그 정도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자 김종인 위원장님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법정의 대원칙을 부정했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정의 대원칙이라는 게 뭐죠? 만인이 그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저는 두 가지는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그거는 저는 100% 동의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그 가짜 손목시계 그러니까 사진기가 부착된 가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죠. 몰래카메라를 네. 부착하고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도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고소고발이 시민단체 고소고발이 들어가든가 하면은 거기에 따른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저도 언론인 출신인데 아니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거기다가 백을 자기가 사서 누구에게 주고 시계까지 그 카메라를 소형 카메라까지 손목에 채워서 거기 집어넣어 그 만나게 한 다음에 그걸 찍어서 그걸 폭로를 한다? 이거 범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공공장소에다가 5만 원짜리 뭐 예를 들면 묶음을 이렇게 놓고서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거기 지나가서 앉아 있다가 뭐지 하고 이렇게 집었으면 그걸 찍어서 이 사람 이거 도둑질하려고 이거 가져갔다 남의 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려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분명히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 자체가 제가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만약에 제가 저희 기자가 저희 과거에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지금 후배들이 그런 취재를 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아마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그런 취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게임 어떤 그런 공작에 속아 넘어간 것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몰카는 공작이라는 건 그 앞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비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몰카 공작에 넘어간 것들 그럼 그것이 그러면 그 괜찮은 거냐? 그건 또 아니죠. 자, 정하선 논설위원. 이른바 이 총선용 압법이다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 명품백 수수 의혹은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한 장관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 김건희 여사라는 이제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어제 뭐 한 장관 얘기 많이 하고 오늘 안 한 그 이유는 뭐 보면은 저는 어제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예, 이게 예. 악법이다, 독소 조항이다라고 하면서 들은 한 장관이 들은 독소 조항이 그겁니다. 일단은
이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의당이 추천을 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상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네.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특검 추천에서 이제 이 빠졌고요. 그 당시 교섭단체였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두 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기에서 한 장관 뭐 율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의당 비교섭단체 추천 이 부분을 이 예를 들면서 독소조항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생중계한다라는 부분. 사실 특검법안 이전의 특검법을 보면 대부분 특검 내지는 특검보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네. 브리핑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장관이 인용한 부분은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이다. 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한 장관이 매우 미리 많이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 특검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수사 범위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이 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외에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를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 걱정되는 게 그런 거죠. 거기에서 뭐 정말 하다못해 무슨 명품백 논란까지도 거기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네. 뭐 방침은 명확한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표결을 통해서 법이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대통령의 제2 요구권 거부권을 요청할 그런 계획이 분명함을 어제 한동훈 장관 뭐 네. 앞으로의 미래의 비대위원장은 아마도 그렇게 정해놨던 것 같고요. 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의원이 더 많습니다. 여론상으로는 그러니까 여론 지형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짊어지더라도 총선 때까지 이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에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라는 네. 부분은 지금 용산이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확고하게 결론이 정리가 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야 입장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먼저 여당 입장부터 좀 들어보죠. 장해찬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보통 특검법은 여야가 특검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합니다. 예.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그토록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해왔던 야당이 네. 이 특검법 안에는 매일매일 피의사실 공표를 하도록 이 특별한 조항까지 넣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아니라 망신주기를 위한 특검법인 게 분명하고요. 법과 원칙에 미루어서도 맞지 않는 악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거부하면 그만이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의 해석은 전혀 다르죠. 자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갑자기 나훈아 씨 노래를 틀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같은 근거도 박약합니다. 정의당은 특검 추천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 운운했던데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특검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특검할 때는 언론 브리핑을 해도 되고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브리핑조차 해서는 안 됩니까? 이런 한동훈 장관을 보고 소크라테스는 무어라 꾸짖었을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악바지게 묻는다 그리고는 아픔은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놀아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김건희 특검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태스형의 경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정희 위원장님, 정청래 최고위원은 참 어떻게 좀 이벤트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 제1야당, 그 압도적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최고회의장이 저렇게 무슨 코미디장도 아니고 갑자기 거기서 얘기하다 말고 왜 태수형 나훈아, 저는 뭐 나훈아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저는 노래를 트는 것 자체가 좀 참 그렇다.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정청래 위원의 말씀은 저는 그냥 반사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탄핵 그 지난번에 특검을 선출할 때 지금까지는 여야에서 함께 계속 해왔어요 그렇게. 근데 지난번에 그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말 쓰나미처럼 모든 게 밀려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집권당은 거의 죄인이 됐기 때문에 입도 뻥긋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입 다물고 있고 우리가 다 추천할래라고 해서 추천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특검 추천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다 그 반대편의 입을 꼼짝도 못하게 한 상황에서 여론재판으로 밀고 가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특검에서 뭐 수사도 했지만 제가 듣기에는 언론 브리핑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뭐 브리핑도 나왔지만 나중에 보면 일부는 사실인 것도 있고 또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도 저 방송사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얼마나 많은 무슨 뭐 그 최순실 씨가 뭐 무당과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느니 아니면 해외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300조 원을 뭐 빼돌렸다느니 네. 사실이 아닌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난무했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민주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세요.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 조항 보세요. 12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도 그렇게 펄펄 뛰시던 분들이 피의사실도 아닌 수사 과정. 그러니까 이게 피의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누구를 불러서 뭐 뭘 조사했다, 뭘 조사했다, 뭘 조사했다. 아니 이거는 무슨 마녀 사냥하는 겁니까? 이런 식의 어떤 재판이 어디 이런 식의 수사가 이런 식의 브리핑이 과연 가능한 겁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독소조항이라고 봅니다. 아마 한동훈 장관이 악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은 아마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빼고 난다면은 그거는 나름대로 아, 그 국민들이 원하고 궁금증이 그렇게 남아있다면 특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정 정당들만이 선발을 하는 그러니까 그 추천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수사 외에 피의 사실 아닌 것들도 마구잡이로 공표할 수 있다 아무 때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정략적이다. 따라서 이 특검법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민주당은 오늘 28일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야 이날 김건희 특검법 이걸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한동훈 장관이나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번 특검법을 모르고 저런 얘기를 하면 무능한 거고 알면서 하면 내로남불의 극치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던 그분들의 입에서 나왔던 내로남불의 극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순실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법 그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 세 분의 검사들, 특검 검사들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 조항, 언론 브리핑 관련된 조항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까지 시키고 그 덕에 무슨 뭐 정의로운 검사처럼 국민들께 칭송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못 받겠다.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 때 지금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비판하고 있는 드루킹 특검 이 조항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때 국민의힘이 주장해서 들어가서 만들어진 특검법인 드루킹 특검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빼자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정치인이 한 입으로 여러 말을 한다지만 앞뒤 다른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치 김건희 특검법이 한동훈 장관이나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를 들으면 이번 12월 달에 갑자기 등장한 법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국민들 호도하지 마십시오. 이 법이 이른바 신속 처리 안건에 상정된 게 지난 4월 27일입니다. 183명의 야당 의원들이 모두 뭉쳐서 상정을 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유일하게 반대한 게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300석 중에. 그런데 그 뒤로 법사위, 그 국민의힘 위원장 아닙니까? 180일이 묶여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독소조항 얘기를 하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야 협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60일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240일을 숙성됐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이후로 자동 상정됩니다. 이게 다 국회법에 들어있는 법안이에요. 여야 합의로 만든 법안입니다. 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그래서 28일 날 본회의가 오늘이 며칠입니까? 20일 아닙니까? 22일부터는 12월 22일부터는 자동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잡힌 첫 본회의가 12월 28일입니다. 이거는 상정 안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국회의장도. 상정되고 여기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특검법이 있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탈탈 털었다면서요. 검찰이. 근데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그럼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맨 민주당밖에 없다면서요. 혐의가. 그럼 왜 반대합니까? 다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받아서 네. 밝힌 다음에 정말 무혐의면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겠습니까? 한번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정하섭 전수련. 일단 다음 주 목요일 날 민주당이 쌍특검,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통과시킨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안에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오래 가겠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자, 다음 주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처음 맞닥뜨리게 될 큰 과제가 바로 이 쌍특검법일 텐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좀 해볼 여지가 있나요, 이게? 저는 어제 이미 한 장관이 의사를 다 표명한 걸로 뭐 해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즉 뭐 28일 날 아마도 지금 뭐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그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과는 되겠죠. 네. 통과를 되면 그게 이제 대통령실로 가서 그걸 갖고 윤 대통령이 뭐 그냥 그 법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느냐 뭐 이제 이게 이 남은 과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장관 얘기는 우리가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자체에 독소조항이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뭐 용산에 대해서도 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게 논리상으로 맞고요. 네. 예. 그럼 뭐 이제 그런 독소조항을 제외한 또 다른 뭐 특검법을 만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라는 부분까지는 뭐 한동훈 장관이 미래 뭐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지금 현재 본회의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걸 찬성을 한다든지 할 가능성은 뭐 아예 전무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